518쪽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시왈 천지 방배신이 무연예라 하니 이 시경 대야의 판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인데요. 시의 얘기를 시에 말하기를 천지 광개신이 하늘이 이 괴짜는 전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야흐로 전복하려고 하시니. 뭘 전복하냐면, 나라를, 주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시니, 무연 예예라 하니, 그렇게 예예는 뭐 느릿느릿하고, 이렇게 느슨한 모양의 느슨할 예자인데, 그렇게 느릿느릿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장차 나라를 이 무도에서 전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의하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식구예요. 괴는 법 위의 반절이다. 예는 예제의 반절이다. 원래는 셀 설자인데, 성수변에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게. 여기서는 이제 느슨하다 뜻으로 쓸땐 예로 읽어요. 예, 이렇게. 시는 대야 판지편이라. 대야 판이라는 시의 판편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괴는 전복지의라. 여기서 괴는 전복의 뜻이다. 예예는 태완 열 동지 뭐라. 태완은 뭐, 이, 게으르고, 태만하고, 느리고, 그 다음에, 열종, 이, 즐겁게 따라하는 모양. 그러니까, 태만하고, 느리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줍는, 그러한, 모양이다. 예의라는 것은 그러한 모양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천역 전복 주실 이신 하늘이 그 주나라를 주실을 주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실을 전복시키고자 하시니 군신이 그 여러 신하들이 무득 예연 불급 후 정직이라. 그런데도 여러 신하들은 느릿느릿 예예 느릿느릿 하여서 불급 후 정직. 뭐, 급히 구제하여, 급히 구제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나라 그 왕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여러 신하들이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있어가지고, 그 급히 구제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주나라 왕실이 전복되려고 하는 그 위태한 시점인데 느릿느릿하면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예는 유답답냐니라. 예예는 답답이란 말과 같다. 우리 답답하다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답은 도합의 반절이다. 답답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은 즉 예의지 의라. 곧이 느릿느릿한다는 뜻이다. 예의의 뜻이다. 계맹자 시 인호 여찬이다. 맹자 그 당시에 맹자 시대에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 사군무의하며 진퇴무례하고 사군무의 임금을 섬기는데 의가 없으며 임금을 섬기는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퇴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이해가 없으며 언즉 비선왕지도자 요 답답이 아니라 그 말하면 언즉 말하면 여기서 아닐 빗자는 비난한다 이런 동사로 쓰였어요. 선왕의 도를 비난하는 자. 선왕의 도를 비난하는 자가 답답한 것과 같은 것이다. 유 답답. 답답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비는 저해안이라. 저자도 비방할 저자요. 비방하고 그 해방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회하라. 비회하니라. 저는 전대의 반절이다. 고로왈, 고로왈, 책나노군을 위지 공이요. 진선패사를 위지 경이요. 우군불능을 위지 적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책난 어군 인군에게 그 어려운 일을 하도록 책하는 것. 어려운 일을 인군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책하는 것. 이것을 위지 공이라고 이것을 공경할 공, 공손할 공, 이 공자로 쓴다는 거예요. 이 공의 뜻이 거라는 거죠. 또, 진선 폐사. 선을 펴고, 선을 임금에게 말하고, 폐사, 삿됨을 막는 것. 임금의 마음이나 행동에 삿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을 위지 경이요. 이것을 공경할 경자라고 쓴다는 거죠. 위지경. 그러니까 정치에서 신하들이 그 인군을 공경한다고 할 때에 이 공경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공경할 때 공자는 인군에게 그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도록 그 이끌어 나가는 거, 책하는 거,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에 나아가고 삿된 것을 막게 하는 것. 그것이 경의 뜻이라는 거죠. 공경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오군 불능을. 우리 인군이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우리 군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군 불능. 우리 임금은 할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신하들이 우리 임금은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위지적이라고 한다. 이것을 해치는 것이라고, 인군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의를 보죠. 범시왈, 범시왈. 인신이 이 난사 태고 분하야 사기군 위 요순지 혼자는 준군지 대야요. 범씨가 말하기를 남의 신하된 자가 이 난사 최거군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임군을 책해서 임군을 책하야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이 성공이 되도록 인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책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인군이 성공이 되도록 이 어려운 일, 이 왕조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잘 조언을 하고 인군에게 계속 진언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기군 위요순지 군자는 그 인군으로 하여금 위요순지군, 요순과 같은 인군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인군으로 하여금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는 존군지 대하여 인군을 높이는 큰 것이요. 군주를 높이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하들은 군주를 아주 훌륭하게 잘 높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계진선도하야 이 금패 군지 사심하야 유공기군이 폭하모 유가지 지자는 경군지 지하요. 앞에 이것은 이제 앞에 지금 아빠 그 공경 공자를 해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자를 해석한 거예요. 공경 경자를. 선도를 개진해서 착한, 훌륭한 그 정치를 하는 길을 그것을, 개진해가지고 인군에게 금패 군지 사심. 그 인군의 사사로운 마음을 금하고 받아서 금하고 막는다는 거죠. 그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하고 막아가지고 유공기군이 혹하모 유가지지자는 오직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인군이 혹 과실이 있는, 허물이 있는 곳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는 혹시라도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 이러한 자는 경군지 지하요. 군주를 공경하는 마음이 경군, 공경함이 지극한 것이래. 지극한 것이다. 세지 보죠. 주자왈 공여경은 대개야 일반이라.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공경을 얘기했죠. 그 공과 경은 대개 또한 비슷한 것이라는 거,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시 공의는 다만 이 공의 뜻은 다만 이 공의 뜻은 사교할 때 사교할 때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비교적 크다는 거예요. 공경하다 할때그 공자는 그래도 비교적 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의는 사교 세밀한 그 생각이 비교적 세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이 아까 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큰 도리로 그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게 하는 것, 어려운 그 왕조 정치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이제 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큰 거고 공에 비해서 경은 좀 세밀하고 작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난지 공은 그 어려운 일을 체크하는 그러한 그 공경은
설립 개 돼지 하야. 그 어려운 일을 체크하는 그런 공은 바로 먼저 세운다는 거죠. 개, 돼지. 저큰 뜻을, 먼저 큰 뜻을 세워서, 먼저 큰 뜻을 세워서, 이 제왕지 돌을, 제왕의 돌을, 제왕의 돌을 위 필가신 필가행이라. 반드시 믿을 수 있고 반드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란의 공의 뜻은 바로 먼저 큰 뜻을 세워서 그 제왕의 도, 그 요순과 같은 성군의 도를 반드시 믿고 반드시 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선회사즉, 아까 이제 경의 뜻이죠. 그 성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삿된 마음을 막는 것. 이것은 즉시 주나 생난조 공부라. 이것은 곧 바로 저 책난하는 공부가 책난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그 어려운 책무를 수행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경, 진선, 폐사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교적 세밀한 건데 그것은 큰 뜻을 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한다 할 때, 경이 진선패사인데 그것은 이 책난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 공의 뜻을 펴는 큰 성황의 뜻을 펴는 것을 책난하기 위한 공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 질문하기를. 도의 이른바 진선 폐사자는 내하이까? 그 선을 개진하고 삿됨을 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왈, 대답해서 말하기를. 군유, 사심이면, 그 인군이 삿된 마음이 있으면, 군유 사심이면, 소당해야라. 마땅히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인군이, 군주에게 사심이 있으면 안 되죠. 인군에게 사심이 있으면, 마땅히 막아야 할 바이다. 그러나 연이나 부지소이 폐지지도 하고.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지 폐지지도.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부지 소이 폐지지도. 그 사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 역 폐지면. 도리어 그것을 거슬러서 막게 되면, 거슬러서 막게 되면, 그러면은 동료 교불, 동료 교불지 환하야. 교불이라는 것은 교는 교정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죠. 불은 떨쳐버리다는 거예요. 그 거슬러서 맞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잡고 떨쳐버려야 한다는, 떨쳐버려야
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걱정,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동화하게 해가지고, 동화하게 해가지고, 기연 불가득이 입이라. 그 말을 불가득이 입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걸 거슬려서 막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 바로잡고 삿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말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필위지 개진 선도하야.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선도를 개진해서 선도로 개진해 가지고 사지효연 그로 하여금 그 인군으로 하여금 효연 아주 밝게 지 선도지 소재면 그 선도의 소재를 알게 한다면 그 선한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한다면은 즉 소위 타자역 불란호 폐지 의리라. 그렇게 되면 이른바 그 사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불한호 폐지이라 그것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도의 소재를 분명히 알게 한다면은 그 삿댐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안 되는 거죠. 맹자 여 시군 윤사가 맹자께서 그 당시에 임금과 더불어 그 논한 이러한 일들이 그 많은 부류가 이러한 유가 많다는 거예요. 다 류차하니. 맹자여 시군 논사 다 유차하니 맹자가 당시에 임금과 논한 일들이 이러한 유가 많으니 기자위 경왕이라 하시니 그 스스로 임금을 공경한다라고 하셨으니 맹자가 이런 말을 했더는데 경왕. 앞에 그 공손추하 2장에 보면은 그 경자와의 그 대화에서 그 이런 말 했어요. 왕에게 요순의 도를 가지고 이 왕도 정치를 하도록 그 말하는 것. 이것은 내가 왕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처럼 공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공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왕에게 요순의 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자 나는 당신을 공경하기 때문에 요순의 도로 왕도 정치를 하라고 함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경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처럼 왕을 공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경왕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
기허제리오. 어찌 그것이 헛된 말이겠는가? 기허제리오.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공은, 유, 대자요. 상대할 대자. 공은, 유, 대경, 대경, 원자니. 경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 유죽시 경자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곧 이것이 바로 경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중용의 복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공, 독실하게 공경한다. 중용 그 33장에 보면은 군자 복경이 천하평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가 그 아주 독실하게 공경해서 천하가 평해진다. 천하가 화평해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서윤공지 윤이 서경에는 또 윤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공경한다. 윤공. 그 서경 그 요전에 보면은 서경 요전에 보면 윤공 극양 화사. 그 윤임금이 그 아주 진실로 공경하고 잘 사양하셔서 윤공 여기 진실로 공경하고 이 윤공과 이길 극자 사양할 양자 써서 극양 윤공 극양화사 이 광피 사표 그 빛이 그 사방에 다 입혀져서 겨우 상하하시니라 아주 천하에 상하에 이르르시니라 하는 말이 이 서경 요전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윤공이란 말이 있어요. 그 중용에 이제 독공이란 말이 있고 이 공자가 이렇게 중용에 쓰이고 서경에 쓰인 그 윤이 여기서 말한 공이라는 것은 즉시 경해라 바로 이 경인 것이다. 경인 것이다. 공과 경은 서로 상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이 바로 공이 바로 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서 공경 독경이라는 말과 윤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여기서 말한 경이라는 것, 공이라는 것은 바로 경을 얘기하는 것이다. 위기군 불능행 선도 이불이 고자는 적해 기군지 신야라. 그 인군이 불능행 선도를 행할 수 없다. 선도를 행할 수 없다고 해서 위기군 불능행선도. 그 인군이 우리 인군은 선도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불의고자는 그것을 가지고 고하지 않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적해 기군지 심해라. 그 인군을 그 해치는 것이 적해. 그 인군을 해치는 것이 심한 것이다. 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군은 이 그런 것을 행한 인물이 못 된다고 해서 선도를 개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인구를 해치는 것이라는 거야. 문, 질문하기를. 인신은, 신화된 자는 고, 당, 망군이 요순이. 진실로 마땅히 바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군이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냐 되냐면은 노순과 같은 사람이 군주를 노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니 약탁기군 불시 여 위선이 굳이 뭐하고 그 인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 위선 더불어 선을 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헤아리고 여기고 소리죠. 만약에 그 군주가 함께 선을 행할 수,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굳이 고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왕의 도를. 또, 혹은 위군, 위중재라 하야. 혹은 또 우리 인군이 중재, 보통 재질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중간의 재질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가이치 도강하고 소강, 얘기 예운편에 우리가 이제 소강, 소강과 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강사회, 우리가 대동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강사회는 천하위가라 해가지고 천하를 집으로 삼는다 해가지고 이 개별적인 가족 단위의 안녕을 추구하는 사회, 그것이 이제 소강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인구는 보통 재질이기 때문에 그 소강을 이루게 하는 거. 그것은 가하다는 거예요. 가이, 치, 소강. 그런데 이 부족, 이치, 대치라 하사. 큰 정치는 대치. 여기서 이제 대치는 대동사회 같은 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동사회 같이 큰 정치를 이루는 데는 부족하다고. 우리 인구는 그래도 보통 재질은 되니까 소강을 이룰 수는 있어. 근데 대치를 이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혹은 도지 이 공리하고 그 공리로서 인도하고 그 인군을 도지 이 공리, 공리로서 인도하고 불 고지이 인이면 그 인의를 가지고 인의의 그 도덕을 가지고 그 보좌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다면 차게 이러한 것은 모두 치적기 군과 모두 그 인군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된 자가 마땅히 자기 인군이 요순과 같은 성공이 돼야 하는데 우리 인군은 부족해. 선을 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혹은 또 우리 인군은 또 중간 재질은 되니까 그래도 소강사회는 이룰 수 있어. 그렇지만은 큰 정치, 대동사회를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혹은 공리로 인군을 인도하면서 인의를 가지고 보좌하지를 않는 신하들. 이러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인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맹자의 논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주자가 대답하기를 연이라. 그렇다. 그렇다. 인신지 도는 그 남의 신화된 자의 도는 당이 극등지 가로. 다만 마땅히 아주 지극한 등급의 그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지치의 그 방법을 가지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망기군이라 그 인군이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등의 일을 가지고 아주 그 정치의 지극한 그러한 지치의 일을 가지고 그 인군이 그것을 행해주기를 행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신화에 대한 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10분이라도 지주득 2, 3분 하리. 그 10가지를 10분, 그 10가지를 가지고 인군을 세케하더라도, 인군이 10가지를 다 행하게 하도록 그 요구하더라도, 이끌더라도, 지주득 2, 3분이니 다만 할수 있는 것은 2, 3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0% 실천하기를 요구해도 20, 30%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약지책이 2, 3분이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인군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 100을 열을 얘기해야 되는데 2, 3분만 책한다는 거죠. 그 두세 가지만 책을 한다면 도간주 부득 1분을이라. 소간, 잠깐 동안에 1분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2, 3분만 하면은 오히려 1분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10분을 체크하면 그래도 두세 가지는 얻을 수 있는데, 만약 2, 3분을 체크한다면은 1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양론, 재질지, 우열과 지취지, 고하면. 만약에 논한다는 거예요. 양론. 무엇을 논하느냐. 그 인군의 재질의 그 우열함과 그 인군 자질의 우열함과 그다음에 그 의지, 지취의 뜻의 고하, 높고 낮음을 논한다면 고유부동이라 진실로 같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분리되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오소이 도지자는 그렇지만 내가 그를 인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지도자를 신화된 그이 위치에서 그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까닭. 인도해야 되는 것은 불감은 기 재지지 고하 우열이라. 그 재지의 높고 낮음과 그 우열을 그 낮고 못한 것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따지지 말고 지치의 도리를 가지고 요순의 성황에
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0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이 요순지도로 망 타운을 마땅히 그 요순의 돌을 가지고 그를 바라야 하거늘 망타 그 인군을 그 요순의 도를 실천하기를 그에게 바래야 하는데 기 가위 오군 불능이 수 불이 사 망지제리요. 어떻게 가위 오군 불능 우리 인구는 할수 없다라고 말해서 가위 오금불능 그래서 마침내 불이 불이차 망지제리요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바라지 않아서요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인구는 이것은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에게 어떤 하나의 희망도 없이 그렇게 대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출시왈 출시 말하기를 다 쉬운 천지 방계로 지참. 쉬운 천지 방계 아까 그 본문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지차 지금 읽은 여기까지는. 소위 책기신이라 이것은 그 신하를 책한 것이다. 신하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출시왈, 출시 말하기를 사장은 이 장은 언 무엇을 말한 것이냐 위치자 방유 인심 인문이 행, 선왕지, 정의, 군신이, 우당, 악인, 기책이 아니라. 이 장에서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위치자, 정치를 하는 자는 마땅히 그 인심, 어진 마음과 어진 그 소문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 선왕지정, 선왕의 정사를 행해서 군신이 인군과 신하가 또 마땅히 우당, 각임기책이하라 각자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인군이 할 도리와 신하가 할 도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땅히 각기 자기 임무에 맞는 책임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맡은 지도자는 마땅히 어진 마음과 어진 그이 소문을 들으면서 선왕의 도를 선왕의 정치를 행해야 하고, 또 인군과 신하는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남원 장씨 말하기를, 남원 장씨 말하기를. 사장지 의는 이 장의 뜻은 욕, 인군, 추, 시심이 행, 인정하고. 이 장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군이 추시심, 이 마음은 인심, 어진 마음, 어진 소문이죠. 그 마음을 이루어서 그 인정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요, 이 장의 뜻은. 또, 기종즉 그 마침에는 그 끝에는
욕인신, 그 신화된 자로 하여금 지레이 예의를 알아서, 예의를 알아서 법 선왕이나 선왕을 법받도록, 선왕을 법받도록 한 것이다. 개언, 불가이 불학이라. 이것은 대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불가이 불학.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야. 개언, 불가이 불학.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인신 지 하기 후에 인조문 대도하고, 그러니까 남의 신화된 자가 지학 배우는 것을 알아야, 학을 알고 난 이후에, 지학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야 인조문 대도하고, 그 남의 인군된 자가 인주가 인군이 그 대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신하가, 학을 알아야 인군에게 이 선왕의 정치, 그 대도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주가 대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인주는 군 대도 이후에 왕정, 가행원이라. 그 인구는 그 신하로부터 대도를 들은 이후에야 왕정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차맹자지 의하라. 이것이 바로 맹자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군도 인군이지만 신하가 그 인군을 선왕의 도로, 요순의 도로, 큰 도로 잘 이끌고, 사심을 막아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인군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군이 또, 인신이, 군신이 서로 각자 자기의 책무를 다할 때 왕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위치자, 그 정치하는 나는 고당 이인신 인문이 행 선왕지 정이나. 마땅히 그 인심과 인문을 가지고 인심 인문으로서 행 선왕지 정, 선왕의 정사를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연이나 그러나 비군신 동심 각인 기책이면, 그렇지만 그 인군과 신하가 마음을 같이해서 각인 기책 각자 그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즉 안능 유성제리요. 또한 어찌 능히 이룸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군신이 같이 자기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운봉호씨 말하기를. 군당진 군지 책이나. 그 인군은 마땅히 그 인군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군 당진 군지책이나 이 막선어 인이요, 그 책무 중에는 인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 인군의 책무 중에서는 막선어 인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면,
신당진 신지책이나 신하는 마땅히 신하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 막선어경이라 그 경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것이다. 경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것이다. 경이 있어야 선도를 개진하고 그 삿댐을 막아가지고 그다음에 큰 대치, 대동사회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을, 신하에게 있어서는 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인군에 있어서는 인, 어지림 자, 이것이 인심, 인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왕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인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장, 맹자왈 규구는 방원지 지하요. 성인은 일륜지 지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와 곤은 방과 원에 지극하며, 규와 구가 있어야 그 방형과 원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규구가 방원의 지극함이라는 거죠. 또 성인은 일륜의 지극함이다. 대로 쓴 거죠. 성인은 그 일륜을 잘 조화롭게 완성시키는 자가 바로 성인이기 때문에 그 일륜의 지극한 표상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기는 극이하다. 기는 지극합니다. 인륜은 설현전편하다. 앞에 편에 보인다. 그 설이 앞에 편에 보인다. 이건 그 등문공 앞편 전편이라는 것은 등문공 상의 3장 제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학즉 3대가 공지하니 그 학은 그 교육기관을 얘기를 한 거죠. 3대가 같이 하였으니 대, 소위, 일륜, 야라. 모두 다 그것이 일륜인 것이다. 그 학이라는 것은 다 3대가 똑같았는데 그뭘 배우는 것이냐면은 일륜을 잘 행하도록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향교의 명륜당이 똑같이 있는 것과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륜이 명어상이면 그 일륜이 위에서 밝아지면은 소민이 친화하라. 소민 백성들이 아래에서 친하게 된다. 그래서 일륜으로 해서 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등문공의 이그 정치를, 나라를 등문공이 치국에 대해서 물을 때 맹자가 이제 대답한 내용이에요. 규구는 긴 소위 위 방원지 예. 그 규와 구라는 것은 규구라는 것은 그 방과 원늘 만드는 이치, 만드는 이치의 이치를 다한 것이다. 그렇죠? 그 방원을 만드는 이치를 극진히 한 것이 규와 구죠. 그 컴파스와 곡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성인 진소이 위인지도라. 마찬가지로 성인이 위인지도, 사람이 되는 도리를 다하는 것. 그죠? 사람의 도리를 다한 자가 바로 성인이라는 거죠. 성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바로 다한 자가 바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죠. 유.
욕 위 군인된 지인 군도요. 그 인군이 되고자 하면은, 인군이 되고자 하면은 그 인군의 도를 다해야 하고, 그죠? 또욕 위신인 된 진신도니, 그 신하가 되고자 하면 신하의 도를 다하여야 하니. 이자를 계법 요순이 이의. 이두 가지가 모두 그 요순을 본받는 것, 법, 본받다는 뜻이에요. 요순을 본받는 것 뿐이니. 불이 순지 소위 사요로 하고니, 순지 소위 사요. 순임금이 윤임금을 섬기신 바로서 인군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불경 기군자예요. 그 인군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윤임금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과 법도로 인군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인군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불이 요지소의 치민이면, 또 윤임금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 같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야. 그 윤임금이 백성을 다스린 바,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윤임금과 같이 백성에 대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에 해당되느냐? 적기민자야라. 그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적기민. 그 백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처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인군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거죠. 법 모순이 지인 군신지도 유용규구이 진 방원지 극이니. 법 요순을 법받아서, 요순을 본받아서 이진 군신지도 그 군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느냐? 용규구, 규와 구를 써서, 용규구, 규와 구를 써서 이진 방원지 극이니, 그 방원의 지극함을 다하는 것. 정확하게 그 방과 원을 그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방원의 지극함을 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요순을 법받아서 군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방형이나 원형을 그릴 때 규구를 써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과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맹자소의 도성선이 칭 요순야 신이라. 이것이 바로 맹자께서 소위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성선, 성선을 도는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본성이 선함을 말할 때 언필칭 요순이라고 그러죠. 칭 요순, 요순, 윤임금과 손임금을 칭하신 것과 같다. 지금 윤임금과 손임금 아주 지극한 성인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이 성품
그것을 그대로 본받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수 있다고 안자도 얘기하셨고 여러 성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할때 성현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성선을 말할 때는 반드시 요순이 윤임과 순임금이 아주 그이 모범이 되신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마치 원과 사각형을 그릴 때 규구를 써서 정확히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지도자나 신하나 모두 요순의 도리를 법받아서 다 군신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자왈. 주자왈. 규구는 시 방원지 극이요. 그 규와 구는 그 방원의 지극함이요. 방과 원의 지극함이요. 또 성인은 시 일륜지 극이라. 앞에서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성인은 바로 일륜의 지극함이다. 성인이 일륜의 지극한 표상이 되는 거죠. 개규구 변 진득 방원이요. 규구는 바로 진득 방원이요. 그 방과 원을 해서 완벽한 방과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규구를 사용해야 우리가 방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처럼 대개 규구는 방과 원을 알수 있고 진득 방원이고 또 성인은 바로 그득 일륜이라 일륜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일륜을 성인이 바로 일륜을 다 하신 것입니다. 고로 그래서 물지 방원장 유 미진처의 이 규구로 위지를 변견이요. 그 사물에 있어서 그이 방과 원, 방형과 원형의 유미진처, 아직 그 미진한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각형과 원형이 그 사물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규구를 가지고 그것을 보충을 하는 거죠. 규구로서 그것을 위지 만드는 것에 또 변견 볼수 있는 것이요. 이번엔 또그 일륜에 있어서 일륜에 있어서 유 미진처 그 일륜이 미진한 곳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성인 관지 이성인 관지를 변견이라. 그것을 성인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 성인을, 그러니까 일륜에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인을 가지고 성인의 법도대로 그것을 반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견이라. 바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이 성현 관지를 변경이다. 유성인 도진 무 이로지 부진이라. 오직 성인만이 도진 모두 다 해서 무 이로 털끝 하나도 다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그 인륜을 지극하게
하신 표상이 성인이라는 거죠. 고로 그래서 위인륜지 지라. 그래서 인륜의 지극함이 되는 것이다. 요소인 시민과 그 윤임금이 그 백성을 다스리신 것과 순소인 하고는 그 순임금이 그 윤임금을 섬긴 것, 순임금이 소위 사군, 윤임금을 섬긴 것, 그것은 관 이전이면 그두 전을 보면 이전을 보면 요전과 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경. 대개 가견이 그 대개 볼수 있으니 볼수 있으니. 시사사 규죽진이라. 이것은 사사 2일마다 그 다함을 얻은 것이다. 2일마다 그 최선을 한 것이 되는 거야. 그 윤임금과 순임금이 백성을 다스린 것과 또, 임금을 섬기는 도리. 이것을 다한 것을 우리가 이전, 요전과 순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인지생야 윤회 유지성이라. 그 사람이 마음에 균유지성, 이 본성을, 이 성을, 이 성품을 똑같이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이성을 가졌다는 거죠. 인의예지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균유 시륜이요. 그래서 고르게 균등하게 이율 이륜 이 철의 이 윤리가 있는 것이요. 균등하게 성을 본성을 똑같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또 윤이 그 인륜이 균등하게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균유시륜이라 균등하게 이 윤이 있다. 그러므로 고로 그래서 균유시도나 그래서 또이 도리가 고르게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이 도가 균등하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성인 능진 기성이라 오직 성인이 이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오직 성인이라야 능진 기성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본성을 극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야. 고로 위 인륜 위인륜지 지하야. 그래서 인륜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소유막불진기도원이라. 그래서 그것이 그 도를 다하지 않은 것, 막불진기도, 그 도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된 것이다. 그 인륜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 인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요순지 위 군신이 이것이 그 요님과 순임금이 그 인군과 신하 되신 것이 소위 각진 기도의 위만세지 법이니 그 요님과 순임금이 각기 그 인군과 신하의 도리를 다하신 것 그것이 각기 진기도 그 도를 다해서
위 만세지법, 만세의 법이 되신 것이니. 만세의 표상이 됐다는 거예요. 요순이 그 군과 신의 이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후세 만세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마치 뭐뭐 같으냐, 요 교구지 진구 방언하야. 마치 그 규와 구가 그저 방과 원을 다해서 천하지 위 방원자, 천하의 그 방형과 원형을 만드는 자가 막불 추로차야.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방언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그 규구의 법도를 따라야지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정확한 방언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요순의 도리가 만세의 법이 된 것이, 군신의 도리로서 만세의 법이 된 것이 마치 규구를 그리려면은 방언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요순 진 군신지 도는, 요순이 요님과 순임금이 그 군신의 도를 다하신 것, 그것은 비유소 증이야. 뭐 거기에 더 보태거나 늘린 게 더한 게 없다는 거야. 무소 휴언이라. 거기에 조금 더 더하거나 보탠 것 없이 보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비유소 증익이야. 무소 휴원이라. 거기에 뭔가 빠진 바가 없는 거. 이지러진 휴자예요. 이지러진 거, 조금이라도 뭐 부족한 거, 결점이 있는 바가 없을 뿐인 것이다. 뭘, 이 요순의 도가 지금 거기에 뭔가를 좀더 보태거나 늘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빠지거나 결함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뭐더 거기다 보탠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바가 없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후지인이, 후대 사람들이, 이 요순 위 불가 그분, 요순이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그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 자무기성자여라. 이것은 스스로 그 하늘이 준 성품, 우리의 본성을 속이는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요순은 성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요순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냐? 거긴 그걸 할수 없다. 불가금. 거기에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성품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이 성품을 극진히 다 행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인륜을 다한 그 본성을 다한 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또, 불이 요소의 사요로 사군이면, 또, 순임금이 요임금을 섬긴 바로서, 사군, 인군을 섬기지 않는다면, 순임금이 선대의 요임금을 섬긴 것과 같이, 인군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 불이, 궐, 후, 위, 아성. 그, 인근을, 대저, 그 인근을, 궐, 후, 위, 가, 성. 성군으로 만들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 순임금이 연임금을 섬기는 도리로서 인군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인군이 성군이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 시무 기군이요. 이것은 그 인군을 속이는 것이요. 인군을 속이는 것이요. 또, 불이 요소의 치민으로 치민이면 그 연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도리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소리예요. 불이 요소의 치민으로 치민이면 윤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바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불이 삼인 위요 항성이라. 이것은 그 백성이 항성, 항상 된그 성품이 없다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 것이 이것은 시무기민야라. 이것은 또그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순과 같은 법도로, 백성을 다스리고 인군을 숨기지 않으면 다 그것이 인군을 속이고, 그 다음에 백성을 속이는 그 결과라는 거죠. 쌍봉요씨 말하기를, 쌍봉요씨 말하기를. 인류는 불설 부자 부부 장유 동우의 독거 요순 군신하야. 인류를 불설, 뭐라고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를 부자나 부부나 장유나 붕우, 이네 가지를 설하지 않고 불설, 독거 요순, 오직 그 요순을 들어서 요순의 군 임금 요순의 군신만을 들어가지고 주인륜 양자자는 이것을 가지고 인륜의 그 양자 모형 모습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 간주한 것. 지금 나 오륜 중에 네 가지는 얘기 안 하고 지금 군신의 도리만을 가지고 그 인륜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의 그 뜻이 대 당시 인군이라 그 뜻이 당시 인군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신한진 씨 왈. 군신지 류는 인륜 위 우대하니 지금 군신의 윤리는 인륜에 있어서 더욱 큰 것이 되니 위 우대하니 더욱 큰 것이 되니 소위 종주 강유 피 사륜자야라. 저 사륜, 부부, 부자, 부부, 장유, 부모, 이 사륜에, 저 사륜에, 종주, 강유가 되는 것이다. 종주와 강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 윤리에, 네 가지 윤리에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군신간의 윤리를 더 크게 세주해서 보고 있어요. 그네 가지 윤리의 종주와 강요가 그이 군신간의 윤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맹자 이요순 진 군신지 윤으로 맹자께서는 이 요순이 군신의 윤리를 다한 것. 이것을
가지고 책망 퇴지 위 군신자 세상에 그 임금과 친화된 자들이 취법지정 법을 취하는 그 발음 그러니까 아주 그이 표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 법을 취하는 발음으로 삼기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책하였다는 거죠. 왕자께서 그런 것이니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인성 개선이 대가의 위 노선고야라. 그 우리의 사람의 그 본래 성품이 모두 다 선해서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맹자의 철학의 기본이죠. 모두 다 성선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누구나 다 성의를 목표로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다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옛 성현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안자가 그런 말씀하셨죠. 요인임금은 누구고 순임금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는 다 요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지금 맹자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성선설을 주장한 것이고 여기에 근본해서 이 지금 군신간의 윤리를 가지고 한치의 이 빈틈도 없이 요순의 도로서 군신의 도를 표본으로 삼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